깊은 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가면 호객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호객꾼을 잘못 따라갔다가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수백만 원의 술값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알몸 사진으로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조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3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회식을 마치고 가다 호객꾼을 만나 한 술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술을 서너 잔 마셨나 싶더니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술값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술값을 낸 이후에도 술집은 박 씨의 알몸 사진을 수시로 보내며 집기 파손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박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했는데 저기 조금 내려앉은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나체 사진이랑 찍어가지고 처음에 보내왔거든요. 그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호객꾼을 따라갔다 마신 기억도 없는 술값 300만 원을 지불한 겁니다. 하지만 바지를 벗기고 찍은 사진 때문에 가족은커녕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거 해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만큼 금액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저도 가족이 있는데 그런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곳 택지 일대가 피해자들이 호객꾼을 만났다는 장소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밤의 거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취재진이 길을 걷자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유흥업소를 찾고 있냐고 묻더니 곧바로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맥주는 풀로 주신 거고 아가씨하고 놀고. 내 생각은요, 두 분이면 40만이면 풀로 다 해요. 서로 술값이 싸다며 호객꾼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가 하면 차를 몰고 나타나 술집까지 태워주겠다며 끈질기게 따라 붙기도 합니다. 원래 9만 원 여성 호객꾼은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두 시간여 동안 취재진이 만난 호객꾼만 10수명에 달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유흥업소들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